장시호 박근혜와 이재용 앞에서 위증 문제 자백할 것. 장시호는 자기 스스로 녹취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억압할 때 쾌감을 느끼는. 그렇죠. 약간 매저키스트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근데 장시호는 매저키스트하기보다는 권력 해바라기. 네.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두들겨폈을 때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김영철 오빠, 뭐 환동을 오빠로 다녔는데. 그렇죠. 이제 청문회 나왔을 때는 그 오빠들보다도 더 권력이 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예. 그게 박근혜 이재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장시호를 부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장시호가 그 오빠들 위해서 한 거짓말에 의해서 이 손해라 받은 피해를 받은 박근혜 이재용이 같이 나와버리면요 예. 장시호는 거짓말 못 떠들 거다 아마. 예. 그래서 사실 이 청문회는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다 불러야 되는데. 예. 1차 청문회는 지금 싹 다 빠진 상태예요. 그렇죠. 싹 다 빠지기 때문에 1차 이후에 이 진행 상황 봐서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거 다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 김영철 위증교사를 떠나서 뭐 다른 명목의 행사를 잡아더라도 네. 박근혜, 이재용, 장시호를 다 불러서 거기서 결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저 신혜식 대표하고 방송을 할 때 박근혜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어? 박근혜가 나와서 이렇게 그 앞에서 밝혀지는 걸 갖다 보여주자라고 하면은 신혜식 대표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 빨리. 어쨌든 지금 신혜식 대표뿐 아니라 이봉규 TV 등등이 지금 이 김영철 청문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보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야죠.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보수가 막 방해하고 막잖아요. 네. 근데 김영철 거는 아니야. 이건 오히려 보수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봉규 TV 자료인데 이봉규 TV 자료예요. 이거 보세요. 장시호가 51차례나 검사실 들락날락한 기록이 있다. 성관계 암시 녹음과 3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내용은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 너무 팩트가 아닌 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관계 암시 녹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있죠. 있죠.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성관계 한 암시한 녹취가 있죠. 네. 있죠. 그 녹취록을 말하는 거죠. 그 녹취는 거고. 이거 언뜻 들으니까. 아, 성관계 하는 때 녹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관계 암시 녹음이고. 예. 제3자 진술은 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정다은이 그 다 정다은. 정확히 예. 파악을 했고, 동훈 오빠도 정나라하게 예, 다 해놔서. 예. 이봉규 TV도 지금 여기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한마디로 이거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출전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8개월간 검찰만 51차례 방문했다는 게 출정 기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출정을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데려간 것도 있는데 기록된 것만 해도 51차례예요.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예. 이 검찰로 나간 게 쉬운 한 번이다. 예. 쉬운 한 번이다. 7개월 20일 동안. 이건 팩트가 결정났고 원래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는 언제 몇 시냐까지 다 해오라 그랬는데 예. 원래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가 지금 그걸 안 주고 있는데 안 주고 있죠. 2차, 3차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이 그 당시에 이 재판 기록과 비교해 보면은 왜 출정 갔는지 쫙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시호 그 아들 네. 아들 생일 잔치도 다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 제보자들 얘기는 일요일도 막 나갔다. 일요일도. 그렇지. 예. 네, 일요일날 나가는지 가는지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법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뭐 안 주면 다 이제 처벌해야죠. 정부 사람들. 장시호는 지금 이것만 보도 예. 7개월간 50만 차례는 한국 신기록이다. 한국 신기록. 예, 예, 건국이래. 예. 아니 근데 이 51차례 그 적혀 있는 것들이 또 출정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신문 조서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로 가면은 검찰에서 이 불러가지고 조서를 남겨야죠. 근데 조서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친한 게 조서가 없어. 조서는 이제 저희 미디어치가 이제 공개했는데 예. 저희가 박근혜 사건, 최순실 사건, 그러니까 장시호가 연관된 모든 사건을 다해서 다 우리가 모았는데 조서를 예. 18번 모았기 때문에 33번께 없다. 모한 거예요, 33번은. 33번은 조서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서를 안 받고 뭘 했느냐 이거지. 술 먹고 생일 파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가라오케가 예. 준비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특검에서도 그랬었고 중앙지검에도 가라오케가 준비되어 있다. 레알? 가라오케가 오,
요즘에는요 집에서도요 설치한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아 그렇죠. 집에서 네, 가라오케 설치한 사람이 있지. 가라오케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폭탄 마시면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연분이 나죠. 조사만 해가지고 어떻게 연분 나겠습니까? 저 나이, 저 나이 10대들도 아니고요. 10대들이야 뭐 첫눈에 만나더라도 저 나이 뭐 다 든 사람들이 뭘 첫눈에 만나겠습니까? 같이 폭탄 마시면서 부르스 추고 이러다가 연분 나겠네. 스킨십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놀았을 가능성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 이거 드라마로 빨리 만들자니까 이거 아주 기가 막혀. 이거 완전히 넷플릭스에서 막 돈 싸들고 들고 와가지고 할 것 같아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 나오면은 이게 실화라고 안 믿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웬만한 이 상식 있는 국민들은 실화라고 안 믿을 거예요. 송승헌 씨가 또 나와준다며. 본인 배역이 송승헌 씨가 나와준다며. 장시호 배역은 누가 할까? 장시호. 장시호에 가장 어울릴만한 배우를 예? 추천해 주십시오. 예. 김건희 가면요. 김건희 가면. 김건희가 직접 한다고요? 장시호. 김건희 배역은 장시호하고. 참. 아 진짜 이게 나라가 참 진짜 그때 당시에 특검이 있을 때 당시는 진짜 언론의 비호 아래 완전히 특검 천국의 세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놀란 게 이거 한국 신기록이고 정말 다들 놀래 법조계가 놀랬거든요. 이거 네. 이거 지금 보도한 데가 단독 경향신문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단독이라는 얘기는 장경태 의원이 그냥 준 거예요. 네. 한 거지 나머지 조중동 말할 것도 없이 한겨레 MBC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왜 그러지? 검찰의 조작 수사 비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겨레 MBC 예외가 없어요. 네. 자, 변희재 칼럼에 보면 아무런 진술 조사 없는 장시로의 30차례 출정 내막을 밝혀라. 51번 검찰 출정을 했는데 30차례가 진술 조서를 남기자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18번인데 우리가 봤던 게 예.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예. 그 뒤로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장시호를 더 소환해서 수사할 이유도 없었는데 당연하죠. 그 뒤로 더 많이 불렀다는 얘기인데 따지면은 그때 불러서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딜을 치고 뭐 진술을 외우게 하고 거래 치고 막 이러고 술 먹고 놀고 이랬을 거밖에 없죠. 이게 네. 그때 어림에 그 기자분이 가서 그 검찰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진술서 쓰고 있는 그런 장시호를 발견한 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연합뉴스 보는데 그게 아마 2월 달 그래서 2월 달 장시호가 검사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치고 있었다. 자기가 치고 있다는 거.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 근데 그게 자기 진술서, 구속된 사람이 진술서는 자필로 써야 되죠. 네. 컴퓨터 치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장시호가 이거 쳤다는 얘기는 자기 진술서도 아니야. 딴 걸 쳤다는 거야, 딴 거네, 그러면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굉장히 의혹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8번 출정 나가서 신문조서 18번 받는 것도 굉장히 심한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신의 신문 조서 맞아요?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하죠. 내용이 허접해요. 내용이. 우리는 조서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용이 다 엉망진창이고 허접합니다. 예, 내용 자체가 이 신문 조서라 하더라도 치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진짜 조서를 보면 그 사람들의 수사 어떤 태도라든가 예. 또 기법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거는. 1월 5일 날, 2017년 1월 5일 날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조서 얘기가 나오는데 1월 4일 전날 얘기를 합니다. 전날 뭐 검사가 CCTV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막 제가 그러면은 1월 4일 날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네. 1월 4일 게 없어요. 없어. 1월 4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월 5일 조서에 1월 4일 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1월 4일 게 없어요. 12월 31일 날 조사를 받아요. 완전히 한 해가 넘어가는 그날에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고 1월 5일 날 돼서야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1월 4일 날 거가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4일은 조사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1월 4일께 청문회 출두를 안 하게끔 안 하는 걸로 지금 뭐 이거 많이 지금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검찰에 장시호 기록을 공수처가 요청했는데 모해 위증으로 무혐의를 줄 것처럼 한대잖아. 그러면 이 공수처까지도 한 대 지금 한 편이 돼가지고 장시호를 갖다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이 기사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 원종진 기자인데 이 사람이 아까, 유명한 그 법조팀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조중동뿐 아니라 심지어 MBC 한겨레까지도 검찰의 조작 범죄를 은폐해주고 있다. 안 쓴, 네. 기사 안 쓴다니까. 예. 네. 이 장시호 거의 안 써요 지금. 아예 안 씁니다 장시호 얘기.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이게 기사가. 그렇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공수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검찰의 장시호 수사 기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8가지 소환 조사 기록, 예. 그거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죠. 이제서야 공수처가 그거를 받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에. 예. 그럼 이게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걸 봐야지만 장시호나 김영철을 어떻게 수사할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초적으로 지금 이 수사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수처가. 예. 아직 받지도 못했어. 예. 요청을 했어. 근데 뭘 무혐의 가닥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안 맞아. 다른 곳에서 소스를 받은 거야. 기록 요청했잖아. 이제 시작한 거야, 수사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건 이게. 공수처에서 받은 게 맞아. 공수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무슨 무혐의 가닥이냐고. 그리고 예. 지금 저 수사 기록을 보면요. 무혐의 가닥이 나올 수가 없어. 제가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이럴 살 게 없냐. 난리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원종진 기자는 자가 검찰과 딜을 치던지 해가지고 거짓말을 쓴 겁니다, 기사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공수처에 이 장시호의 위증교사죄는 이 팀이요. 2부가 그랬어요, 2부가. 예. 근데 태블릿 조작은 3부가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정철승 변호사가 예. 그 김한배 대표랑 가서 이 고발인 조사 받을 때 장시호의 위증은 태블릿 부분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갖다 넣었어요. 네. 2부에다가. 그러니까 2부에서 장시호의 그 위증 혐의를 무혐의 가닥하려면요. 태블릿 PC까지 끝나야 돼요. 맞아요. 근데 태블릿 PC는 아직도 장시호를 소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혐의 가닥이라는 거짓 기사를 쓰면서 검찰에게 아부아첨하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원종진 기자는요 유명한 법조팀 기자입니다. SBS에서 원래 그 SBS의 법조팀장 오랫동안 했던 참 완전히 한동훈 바라기 기자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인데 원종진 기자 법조팀에서 법원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기사 쓴 거는 대부분 기소. 검찰한테 더 많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 쪽은 재판 관련해서 얘기해야 주는 게 없거든요, 법원은. 근데 전부 기소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가 다 이 모양의 꼴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검사들이 까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보기에 앞에 공수처, 검찰의 장시호 기록 요청은 공수처에서 취재를 한 거야. 뒤에 모해증 무혐의 가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니 그냥 이거는 분명히 김영철이다. 김영철이가 한 거야. 김영철이가 이거는 그냥 아 수사도 안 했는데 뭘 무혐의 가다냐고. 김영철 오빠가 그냥 아 원 기자 나야 아 무혐의 나오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단독이야. 대한민국이 기자들이 나중에 아마 이 검찰의 이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들을 다 공동 책임져야 되는데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변희재 대표가 보기에 장시호가 결국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청문회를 불참하면 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장시호가 안 나왔을 때 해당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거든요. 안 되죠. 그 지금 현재는 김영철 안 나와요. 장시호 안 나와. 김은미 당연히 안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영철과 검사들이 너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기사가 나가는 건데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장시호가 안 나와버리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영향가 있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렇게 되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가 장시호의 위증을 박살낼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콘텐츠 가진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죠. 최성원이나 박근혜나 이재용이나 이런 거고 아니면 그렇죠. 저같이 그냥 계속 연구를 통해서 잡은 사람이라면 저같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현재 1차 청문회는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장시호가 설마 안 나온다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예. 이 민간인이 어떻게 국회 의결상을 거부할 수 있냐. 예. 근데 지금 언론이 문제인 거야. 이 민주당 쪽에서는 장시호가 안 나오면은 언론이 핏발치는 이제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언론은 오히려 민주당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 언론하고 검찰. 왜?
이래버리니까 장시호가 안 나왔을 때 대책이 없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청문회가 맹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랑 상의를 한 거예요. 먼저 가야 되겠다. 14일 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신신당부 하는 게 박근혜 탄핵무효만 얘기하는 거 그때서 나는 지금까지 촛불 태극기 집회를 내가 뭐 벌써 몇십 번 했지만 내가 예. 박근혜 탄핵무효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한테 빌붙었기 때문에 내 적이다 내 적. 네. 뭘 탄핵무효냐. 그래서 제가 PT자를 줬어요. 네. 이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만 돼가지고 그걸만 줘서 그거 되게 만족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PT 쏘면서 그냥 이게 태블릿이 조작했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이렇게 정도가 컨텐츠가 나가야지만 그래 그럼 장수호 불러 김영철 불러 이렇게 되지.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 나왔는데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냥 컨텐츠 없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장시호가 불참하게 되면 바로 구속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러니까 그게 장시호가 똥줄이 타서 지가 나와서 대신 제가 얘기할게요.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이 높은데 다 나왔으니까 예. 얘들이 아 이래서 못 나왔구나라는 게 국민들이 확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정말 천인공단 조작을 해서 못 나왔구나. 그럴 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장시호는 길을 걸지도 못해. 누구라도 딱 장시호를 보게 되면 장시호다! 이러면서 지금 뭐 청문회 가야지 여기만 나와 있느냐고 비난을 갖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고발한 사건은 장시호의 태블릿 조작권이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을 정말 언론이 탁 이 숨겨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국회 가서 이걸 터뜨려버리면은 공수처에서 장시호 바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다음 주 14일 청문회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가 나올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장시호가 지금 안 나오는 분이니까. 자, 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김승원 그 간사가 굉장히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특히 김승원 간사는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인들이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결국은 변희재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는 거를 막는 세력이 있어 민주당에. 예. 그 기득권 세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원 간사가 재선밖에 안 되잖아요. 돌파가 안 돼. 그렇죠. 그 소영길 대표한테 도움 요청해 소영 대표가 막 전화 때리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재명 대표가 결론 내려줘야 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한 걸로 지금 전에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이 김승원 간사와 만난 이유가 겉으로는 통신 사찰 때문에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그것도 논의했겠죠. 논의는 기본적으로 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김영철 장시호 다 안 나오면 맹탕 청문회 된다.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변희재 등판시키자고 논의를 한 걸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런 얘기 다음 날부터 그냥 이제 제 이름을 실명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나가서 아예 변희재 대표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김승원 간사가 역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근데 보도를 안 해. MBC 이외에는 보도를 안 해. 한 군데도 안 했어요. MBC도 보도한 게 아니에요. MBC 나가서 얘기한 거지. MBC도 보도한 게 아니고. MBC에 아니, 나가서. 자체가 나가서 한 라디오를 나가서 보도를 안 했다고? 네. 보도 안 합니다. 나가서 한 거지 그냥. 네, 절대 보도 안 합니다. MBC. 아... 아니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해요. 어느 언론에서도. 미치겠네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청문회까지 8월 14일이죠 지금? 14일까지 이제는 다 구도가 정해졌어요. 김영철 장시호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김승원 이게 김승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검사 탄핵에 정치적 생명 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검사라고 이제 네가 준다 내가 전쟁 벌였어. 여기서 가장 그래도 명분 있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쉬운 게 김영철인데 김영철을 못 잡고 맹탕 넘어갔다 그러면 뒤에 세 놈은 잡기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칼을 뽑았는데 적을 못 빼버리면은 반격을 당해서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김승원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또 다른 인간들은 그냥 법사위에서 지 혼자 떠들고 지 혼자 뜨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맨날 그거 있잖아요, 그 떠드는 인간. 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잡근 못 잡고 상관없어. 그냥 지 뜨면 되는 거야, 지 뜨면은. 칼 써서 못 뺐어? 그것도 바로 죽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딱 보이더라고. 이걸 목숨 걸고 진지하게 하는 쪽과 이걸 서커스로 끌고 가는 쪽이 딱 있는데, 네. 서커스로 끌고 가는 쪽은 변희재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싫어하죠. 그렇죠. 예, 제가 등장한 순간에 이건 서커스가 아니라 실전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진짜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되는 게임 돼버리니까 네. 서커스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이거.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14위까지도 계속 방해 공작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김성수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뭉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길은 바로 김승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번 탄핵 청문회에 강진구, 변희재, 최성원 등등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서 적장을 일단 쳐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돌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책 비판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 대표를 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과의 전쟁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억울하게 당했다 생각을 했고 계속 오히려 저는 이 대표를 깐 게 더 세게 들이받고 싸우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싸우라 그러면 혼자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무기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내보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8월 14일 나가면은 약속한 대로 적장의 목을 베일 수가 있다. 그 무기야 뭐 다 제가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그거를 막는 놈 뭡니까? 적장의 목을 베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나오게 막는 놈 뭡니까? 일정. 스파이죠, 스파이. 일정이에요. 이재명도 또 죽이기 위한 스파이죠, 뭐. 예. 그래서 지금 뭐 변 대표가 계속 책을 갖다가 이렇게 언론인들한테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책을 실제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읽은 걸로 보입니다. 아니 김승원 간사가 저렇게 저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법조 있는데 저거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걸 안 보고 어떻게 저를 부릅니까? 저걸 안 보고. 그럼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필요한 부분은 봤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책대로 왜 보내냐면은 이 조선일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김영철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맞아요. 완전 이건 그냥 생떼인데 이게 차라리 내가 김광일도 알고 성종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김영철 장시호는 죄가 없다 왜 그러냐고 하던지 얘네들이 김영철 장시호는 또 이름을 거론 안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세 명은 좀 뭐 반론이 가능한데 김영철 장시호 건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와 이슈가 안 가기 위해서 김영철하고 장시호란 이름을 거론하네요. 사설에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검찰 탄핵은 이건 이재명의 방패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음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이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선우정은 편집국장이고 저는 그렇죠. 박정훈이라고 저 조선일보 논설일장하고 김광일이라고 저 조선일보 유튜브하는 그렇죠. 자인데 김광일은 보통 아침에 뭐 아침 유튜브가 나발라고 나가서 그러는데 제가 책 세 개 보내서 이거 정도는 읽고 떠들어봐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도면 이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제 책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놈들의 범죄를 알아 아는데 계속 은폐해서 이런 놈들은 이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내가 증거로 남기려고 보낸 거야 이 책을 증거로 남기려고 지금 나중에 나 몰랐어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요. 아 솔직히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한단 전에. 아 이거는 국민들이 만듭니다. 이 분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언론이 속였잖아 자기들을 속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참을 겁니다. 여기에 청문회 이화영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화영 청문회는 이제 아마 저 박상룡 청문회 때 이제 그렇죠. 네, 그때 부르는 건데. 예. 이것도 김영철 청문회에서 우리가 박사를 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김영철 청문회는 깨지 못하잖아요. 예. 이거 그냥 우리 우중 빠집니다. 흐지부지 될 수 있지. 이 건은 이재명 대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김영철 건은 이재명 대표 연결이 없어요. 아무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맞아. 어찌보면 이재명 대표가 보수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야. 보수의 수건을 풀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걸 제가 가서 줄겨팰 때 너 이재명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근데 이화영 지사는 바른 말을 해도 저것들 이재명 사겠다 이 의미가 가능하니까. 김영철을 앞에서 부셔야지만 저것도 컨텐츠가 의미가 있지. 김영철 못 부셔버리면요, 저거 나오다 말아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격하게 공감이 되는 거가 뭐냐면 일단 지금 검사 4명의 탄핵 청문회를 전부 다 이재명 반탄으로 말도 안 되는 덮어치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방탄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 김영철이 없는 거예요. 김영철은 얘기를 못 하죠. 얘기해버리면 이게 박근혜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김영철 장시호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검사 분명히 4명 탈락하잖아요? 이 안 나와, 김영철 이름이. 딴 놈만 나와, 딴 놈만. 그러니까 이 김영철 건에서 엄청난 대어가 딱 낚이는 네, 순간 네,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박상용이든 강백신이든 강백신은 또 특히 이놈아니야 이놈. 어? 이놈이죠. 어. 이놈이잖아. 강백신은. 그러니까 이 김영철 탄핵 특검에서 태블릿이 까지는 순간 강백신은 같이 날아가는 거고. 싹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강백신이 날아가면서 동시에 박상용 손을 끌자 같은 경우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증 교사라는 범죄 혐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 예, 김영철이 박상용 같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 김승원 관사가 전략 결정인 게 김영철을 맨 앞으로 뺐잖아요. 그렇죠. 김영철을 못 부시면 뒤는 못 부시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골이야 사실은. 지금 증거도 가장 많고. 가장 많죠. 예. 예. 그리고 증언자. 특히 모의 위증을 갖다 해서 이 모든 사건을 만든 그 증언자가 오락가락하거든. 센 놈이 하나 딱 눌러주면은 다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좀 쉽게 보고 장시호 남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시호가 저렇게까지 쌩깔 줄은 몰랐고 언론사들이 저렇게까지 유명할 줄 몰라가지고 약간 전략을 바꿔서 그냥 제가 초반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바꾸는 거죠. 예. 변희재 대표를 비롯해서 강진구 기자, 최서원 또 더 나아가서 이재용 박근혜까지 이번 청문회 나오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자행한 한동훈은 바로 그냥 옷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동훈 바로 끝납니다. 끝나버립니다. 바로 끝나고 이제 윤석열이 언제 끝나냐만 남은 거지 한동훈은 그렇죠. 바로 끝납니다. 아니 이거 일석삼조 아니에요? 어? 김영철 잡으면서 동시에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작전을 갖다가 왜 쓰지 않는지 큰 이변이 없으면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예. 악소리도 못 내게 뭐 반론이 못하게 그냥 딱 조작됐구나 끝 그래서 바로 특검 수사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런 특검은 최상병과 달리 보수가 상당 부분 이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예. 8명 정도 빼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거부권 해봐야 예. 영남권에 있는 특히 이제 TK 쪽 보수라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8명 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도 거부권 안 쓸 수도 있어요. 하기야 거부권 안 쓰고 지금 몰랐다 그런 게 낫죠. 참. 난 몰랐어. 예. 나는 그때 한동훈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막 다녔지 뭐 난 몰랐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을 날리면서 한꺼번에 보수 안에서 자기 반대 세력을 갖다 날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이 있을 텐데, 근데 한동훈이도 아마, 근데 이건 하여튼 조작에 걸렸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윤석열 한동훈하고 지금 내가 민사재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해. 답변서를 안 냅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건 얘네들은 조작이 아니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누구한테 덮어씌울까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덮어씌울 생각하듯이 똑같이 한동훈도 윤석열 덮어씌우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난 모른다. 아, 윤석열이 지가 술 먹고 알아서 이렇게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 나면 이제 그냥 자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영수회담이 곧 있거든요. 영수회담 때 이 청문회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이거 특검 가자. 응? 특검 가고 그 특검에서 한동훈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좀 이 태블릿 특검의 말로 이거 반대하는 놈이 진짜 주범인 겁니다. 이거말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놈이 주범이에요. 이거. 이거는 뭐 덮어씌우고 뭐가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이거. 쉽사리 반대 못해요. 네, 이거 반대하는 놈이 주범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쉽사리 반대 못할 것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실속을 챙기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한동훈을 이제 낙마시키고 그 상태에서 특검으로 몰아간 다음에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 그 수사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특검이 또 의지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네.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거의 공은 상당 부분 보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확산의 여부는 보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확산을 시키겠죠. 확산 시키면 보수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그냥. 그때 섭식기 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손쉽게 집권할 수 있죠. 보수 내전은 한 몇 년 갈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변희재 대표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가 재편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하 최대입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는 일단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정돈을 해야 돼, 정돈을. 최소한 3, 4년 동안은 보수는 내부 개혁을 하면서 정돈해야 되거든요. 예.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은
보수에서 막 뭐 민주당이 집권해봐야 발목 잡고 하는데 상당 부분 협조가 가능한 보수가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기회 놓치잖아요. 그럼 보수로 넘어 돌아와요. 맞아요. 보수로 넘어가 돌아옵니다. 예, 이번에 기회 놓치면 이번 이 기회를 정말 제대로 살려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고요. 마리아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왜냐면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잘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 문제는 상당 부분 보수의 수건이야. 그렇지. 이 태블릿 조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재명 대표는 선심 쓰면서 보수의 수건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힘으로 알아서 다 돌아갑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조중동 싸움 다 보수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는 자연스럽게 노선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해주면서. 그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큰 전리품이 많겠어요. 실제로 중도층, 중도층 외치면서 자기의 소신 꺾을 필요도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이건. 이거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공론장만 만들어주면은. 예. 이 중간 보수층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한 지지가 많이 올 거고 보수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싫어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각도 이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예. 보수의 수건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의가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드러내서 야 이런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야 진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을 하면서 필요하면 또 함께 그 구악을 갖다가 청소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팀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재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달라집니다. 제발 이 갈라치기와 이것 사실은 이승만 때부터 내려온 그냥 끔찍한 그 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정리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한번 실제로 정리를 해서 국가를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